발랄해요. 귀엽고 깜찍해요. 감성은 또 죽여주죠. 노래하는 요정 요미요미 요요미 씨,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 노래하는 요정 요미요미 요요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동안에도요, 이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라리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알라리. 목소리가 아라리 앙앙앙앙 하고 이렇게 참 퍼지는 듯한 느낌. 요정, 이 팅커벨 같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냥 천태만상이 사실 두 번 매시는 그 초대석 그 손님분이 많지 않은데 1년 만에 또 찾아와 주셨어요. 벌써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아주 잘 지냈지요. 아주 잘 지냈지요. 아유, 1년 사이 참 이게 정말 길다면 긴 세월이거든요. 그렇죠. 아우, 저도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요미 씨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어요? 변화는 딱 뭔가 한 가지는 제가 정말 생애 첫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아직 하고 있어요. 진행형인가요? 진행형이에요. 쉽지 않은 길을 또 메우고 시간 많이 내야 되고. 어떤 뮤지컬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돼요? 이게 약간 이렇게 주크박스 트로트 뮤지컬인데. 비트박스. 아, 나 주크박스. 어유, 비트박스. 아, 제가 더위를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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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크박스로. 네, 이게 제목이 트리 아웃이라는 이제 뮤지컬인데. 트리 아웃. 네, 트리 아웃. 오. 이게 이제 트로트 걸그룹 3명을 결성을 해서 이제 청춘들의 그런 꿈. 와 희망 뭐 이런 걸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막둥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여주인데 여주. 네, 여주 역할을 맡았다 하면은 저희 네. 팬분들이 여자 주인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여주예요. 아, 괜찮네요. 뭐 그냥 먹네요. 그냥 뭐 어떤 역할이에요? 여주 역할이에요. 아니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마. 아, 그럴까요? 그냥 슬롱 넘어가라고. 네, 솔직히 안 돼. 솔직하면 안 돼. 여주 역할을 했군요. 네. 노래도 계속 하고 뮤지컬로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이게 연습량이 그렇게 어마어마할 줄 몰랐어요. 저희가 처음 해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셋이서 트리오로 어떤 분과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 이제 그 별사랑 언니와 그리고 하이량 언니와 이렇게 셋이서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아주 그냥 셋이서 다 막 뭉쳐가지고 연습도 하고. 캐릭터가 아주 무궁무진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뮤지컬도 많은 사랑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 전 요요미 씨 이 시간 기다린 게 저희가 이제 몇 주 후인가요? 네. 그 모 K본부 이제 프로그램에서 한 팀으로 이제 맞아요, 엮여가지고 맞아요. 같이 이제 함께 하는데 사실 그 전까지 많은 접점 뭐라 그럴까 대화를 많이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화를 진짜 많이 못 해봤고요. 그렇죠. 거의 그냥 인사만 이렇게 드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시간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합을 잘 맞춰야 되니까. 짝꿍이니까요. 아니 요요미 씨를 보면요, 저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목소리도 더 막 힘차지고 이런 에너지를 얻는데 팬분들은 이제 그렇게 요요미 씨 보면서 에너지를 얻고 네네네. 요요미 씨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나요? 저는 술이요. 맨날 술 좋아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아, 제가요 그냥 이게 술 먹는 그런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있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작가야. 내 가고 싶어서. 이자카야 멜랑콜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근데 제가 아빠 닮았어요. 아빠가 술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유, 간 건강 생각하셔야죠. 아, 그래서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주종은 주로 뭐 어떤 술 좋아하세요? 주종은 이제 다 좋아하는데 이제 그 소주를 제일 좋아해요. 그렇군요. 이 증류수 쪽 몸에 네네, 맞군요. 약간 깔끔한. 아, 그래요. 깔끔한 거 좋아하시고. 아, 그러면은 술로 에너지를 얻는군요. 아유, 뭐 잠이라든지 뭐 음식보다도 우선 때려줘야지 에너지가 나는군요. 또 먹는 것도 또 편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잘 살아있는 것들 뭐 다 잘 먹어서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저도 뭐 이렇게 가리는 건 없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막 그냥 먹습니다. 같이 이자카야. 그래. 난 벚꽃 있는 데가 좋더라고. 아이고, 내부에 응원대 있는 데 가야 되네. 좋아요. 아이 그리고 요요미 씨를 참 좋아하는 많은 팬분들께서는
네. 혜은이 씨 노래 커버한 영상을 보고 팬이 됐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거의 그러실걸요? 아주 초창기에 이제 커버 영상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제일 처음 올렸던 게 언제예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는요. 제가 지금 한 4년 된 것 같아요. 대단하다. 제가 이제 데뷔가 5주년 됐는데 그때 1년 후에부터 시작했으니까 4년 된 것 같아요. 4년 넘은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이게요. 너튜브 이거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데 그걸 해냈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막 여쭤보세요. 그게 뭔가 유지가 될 수 있는 노하우가 뭐냐. 체력적인 것도 있는데, 그렇고. 체력도 그런데 네. 약간 꾸준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꾸준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한 중간 정도는 그게 와요. 맞다. 그때 한번 저한테 왔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맞아. 나는 1년 것 같아요. 1년 전에. 맞아요. 그거를 이어나가고 어떤 힘으로 이어나갈 수 있나요? 꾸준히. 그거를 또 술로? 그렇죠. 술 얘기 너무 많은데.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도 또 어떤 팬들의 에너지. 그렇죠. 팬분들이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기다려주시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가수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또 특히나 혜은이 선배님의 노래를 선택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가수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도 혜은이 선생님 덕분인데 제가 혜은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요. 팬이었군요. 너무 팬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너튜브나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그렇죠. 않았을 때 어렸을 땐 정말 영상 노래 다 찾아보고 다 찾아듣고 뭔가 표정도 보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 배어 나오는 그런 게 있던 거예요. 그렇죠. 정말 지금 봐도 흑백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세련되시고 감각이 넘친다고 할까요? 맞아요. 네. 제가 또 저희 팬분들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이제 얼굴 동글동글하잖아요. 이게 눈도 동글하고 다 동그래요. 그래서 요미는 약간 현대 미인형이 아닌 옛날 그 70, 80년대 미인형 같다고. 70, 80년대 아니에요. 현대도 미인형이에요. 요즘 이런 얼굴 너무 이쁘죠.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23년도 미인이에요. 아니야. 근데 그거에 맞춰서 또 너무 세련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스타일리쉬하게 잘 꾸미고 또 영상을 찍잖아요. 아 맞아요. 또 곡마다 해석도 다르고 느낌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 녹음하고 이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맞아요. 이 옷을 고르고 스타일링을 하고 이런 게 정말 그렇게 시간이 걸릴지 몰랐어요. 힘들잖아요. 이렇게 재밌어요. 영상을 또 찍고 올리고 그래서 혜은이 선배님과 직접 만나본 적은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아직도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전화 통화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 또 마침 제가 이제 그 시장 예능 했었을 때 그때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혜은이 선생님께서 또 신곡 녹음을 하셔야 된다고 그때 또 이게 전화를 받을 그게 아니어서 자꾸 엇갈렸군요. 근데 엇갈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만남은 더더욱 소중하겠군요.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맨날 상상해요. 정말. 네. 그리고 이 혜은이 씨의 제3 한강교 이 노래 이제 요요미 씨의 커버 영상에 대해서 원곡을 뛰어넘는다. 또 요요미 씨만의 스타일이 더 좋다. 이런 팬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 노래 부를 때 생각하는 것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또 제가 진짜 처음 알았던 나이가 제가 한 몇 살 때? 6살, 7살 때예요. 제3 한강교를 그때 알았어요. 라디오 듣고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뭔가 이렇게 그때 시절에 추억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또 뭔가 이렇게 원곡을 해치면 안 되거든요. 유치원 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죠? 내가 요구르트 한잔 하면서 그때 그럼요. 요구르트 대용량으로 갖다가 뒤에 얼려가지고 까먹으면서 뒤에 까먹으면서 탁 제3 한강교 그렇죠. 때리셨구나. 그래서 이게 또 포인트가 그냥 저만의 포인트인데 원곡을 뛰어넘는다기보다는 원곡을 지키면서 나의 색깔을 그냥 이렇게 색칠한다는 느낌. 덮인다는 느낌. 어우러진다. 네, 맞아요. 버무린다. 그래야 옛날 추억하는 분들이 옛날 생각나거든요.
그 옛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요요미 씨. 요요미 씨 지금 팬분들께서 김선정님께서 요요미님의 목소리가 특별해서 좋아해요. 열렬히 응원해 해주셨고 홍장성님 소개해주세요. 아, 홍장성님께서 목소리 예쁘고 애교 웃음이 매력적인 요요미님 반가워요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김기동님은 상빈이가요. 요요미님 사랑한대요. 아 저도. 기동님이 상빈님이 옆에 있는 거죠. 또 전달을 해주셨고 하트까지 날려주셨고. 김남정님 소개해주세요. 네. 요요미님 새벽비 제3항 강규 처음 듣고 팬 됐어요. 감사합니다. 6853님은요. 안녕하세요 요요미님. 저는 도나도나 작사가 이창수입니다. 항상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 구면이신가요? 아, 네네네. 저희 팬분들. 도나도나. 네네네. 아,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적으신. 아, 이 노래가 원래 그 팝송이에요. 아, 도나 그러면은 그게 아 사람 이름 도나인가요? 안수상님께서 와 진짜 저 요요미 찐팬입니다. 요요미 삼행시 준비했어요. 제가 요를 띄울 테니 말씀해주세요. 제가 요즘 핫한 가수 요요미 미 미인의 노래까지 못하는 게 뭐니 요요미 요요미 아 미인은 아니죠. 아니에요 미 아니 23년도 이 21세기의 미인 요요미 그리고 이응 이응이 많아서 뜨성이 다 어, 맞아, 상상이 맞아. 되면서 맞아 참 귀여워요. 4742님은 늘 오늘이 제일 예쁜 요요미님 덕분에 지친 오후가 시원해집니다 해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지금 더위로 많이 또 힘들어하시거든요. 시원한 라이브 한 곡 가자고요. 어떤 곡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첫 곡은 네 무조건 이 오빠 모야죠. 이 오빠 아, 이 오빠 모야. 요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천상 여러분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반주 갈까요? 네. 자 반주 주세요.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하려
버렸습니다. 야, 지금요 많은 팬분들께서 서정원님께서 이 오빠 아저씨라요. 아저씨라니요. 다 오빠예요. 아저씨란다. 예. 서정원님 함께해 주셨고 전정희님은 요염이 짱짱 더위야 물러가라 시원하게 라이브 또 들으셨어요. 네. 최선정님은요 남편이 요요미 씨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라이브로 보내요. 짱짱 해주셨고 릴렉스님은 귀요미 진짜 뭐야 라고 해주셨어요. 좀 숨 좀 적어내셨어요. 이무희님 소개해주세요. 네. 신나 신나 더위도 물러가게 하는 요요미 텐션 굿. 더위에 지친 마음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오빠 뭐야가 적어댔네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EDM과 아 맞아요 맞아요. 이 리믹스에 EDM 야, 리믹스. 이거 머리를 흔들게 되네요. 놀고 싶어지게 만드는 어지러워지신 아니세요? 아, 뒷목 잡고서 아마 때리게 춤을 추게 되네요. 예. 그리고 박정란님께서는 요요미 야, 그 애교 어디서 파나요? 사러 가고 싶네요. 애교가 원래 이렇게 많았나요? 아니 제가 또 둘째인데 둘째. 아 그러면은 몇 남 오빠랑 오빠 연년생이에요. 한 살 오빠랑 이게 남동생 있거든요. 제가 샌드위치라 아 세 명 세 자녀 아 자녀 세 자녀 자녀이 뭐죠? 세 자녀 어우 야 그러시구나 둘째 맞아요. 세 남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제가 이제 스케줄이 바쁘거나 그럴 때 야. 저희 이제 엄마 집에 이제 오빠랑 남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저만 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점심을 드시거나 그럴 때 아빠가 그러시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절감 같다고. 아 딸이 또 이렇게. 네네네네. 아빠 엄마 아빠한테 아빠 이렇게 부르나요?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나요? 왜 어떻게 불러야지 그러면? 아빠 엄마 뭐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네네네. 근데 거기 안에서 또 이렇게 중간 역할 딸이라서 얼마나 또 사랑받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가수 된다고 했을 때 아빠가 엄청 반대를 하셔가지고 반대하셨어요? 네 엄청 반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가수로 알고 네네 맞아요 가수시라고 맞아요. 1987년 KBS 신인 가요제에서 조용필의 또 상처 맞아요, 이 노래를 맞아요. 불러서 가창상을 받으면서 가수 데뷔를 하셨다고 했는데 반대를 하셨다고요? 진짜 반대했었어요. 아니 너는 얼마나 힘든 길인지 너는 모르고서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그 힘든 길을 아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딸이 혼자고 막 이러니까 딸이 하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셨는지 아버지가 그러면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어렸을 적에 많이 봤겠네요. 엄청 어렸을 때는 제가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뭔가 방 한 구석에 그냥 혼자 이렇게 즐기고 싶고 뭔가 이렇게 뭐 이어폰 다 끼고서 혼자 뭔가 이렇게 거울 보고서 이렇게 노래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빠한테 한마디도 이렇게 들려드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 여행을 당일로 갔었어요. 당일치기로? 네. 아,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네요. 아, 진술이네요. 이야기네요. 이게 부산으로 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언뜻 생각이 난 거예요. 그냥 내가 아빠한테 생각해보니까 아빠한테 한 번도 노래를 들려드린 적이 없는데 노래방을 가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것만 먹고 낮에는 이제 밤에 됐는데 노래방에 가자 그랬어요. 중학교 때. 우리 갈까?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부른 곡이 이제 제사만 간교랑 사랑밖에 나 몰라. 그 딱 두 곡을 들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딱 재능을 알아보셨나요? 그때 네가 너무 뜬구름만 잡는 줄 알았는데 너 진짜 하고 싶고 또 이제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셨나 봐요. 네. 그때부터는 이렇게 슬슬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가수 선배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네네네. 많이 얘기를 해주셨겠어요? 그쵸. 거의 이제 지금도 이제 저희 아빠께서 그 라이브 카페를 하시고 계세요. 정말 저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하셨는데 계속. 근데 이제 라이브 카페는 이제 거의 저녁에 문을 여니까 이제
그 낮에 네. 음향 장비도 다 있잖아요. 오, 그때 이제 같이 연습하고 아빠가 또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오랜 세월 동안의 이 무대 이 경험을 통해서 드디어 또 이 노래 아주 촉촉한 노래 또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쵸, 촌스러운 그쵸. 사랑 노래 이 노래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주 그냥 달달하게 지금 당 떨어지기 참 쉬운 그런 날씨거든요. 수분기가 팍 빠지고 이러면은 소금을 먹듯이 또 설탕도 먹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라이브 무대 지금 요요미 씨 준비 중이시고요. 천상의 여러분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세요. 자 라이브 나갑니다. 반주 주세요. 촌스러운 사랑 노래에 내가 울어요. 유치한 터널 보다가 내가 울어요. 당신 없다는 말을 바보같이 내가 믿었나 봐요. 전에 헤어질 때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랑이 좀 깊어서 라이브 들었습니다. 아, 달달해라 달달해. 장세정님은 전혀 촌스럽지 않은 노래네요. 처음 듣는데 좋아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7649님은 요미씨 목소리에 취하네요. 간들어져요. 사랑스럽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최은주님 소개해주세요. 네. 요미님 특유의 보이스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전병택님은
간절한 또 달달한 이런 매력적인 목소리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박용수님 소개해주세요. 유미님 목소리에 제 애간장이 녹아버렸어요. 아우, 녹는다 녹아. 애간장이 녹는 보이스. 아니 근데 이 노래가 참 잘 맞아요. 근데 이 촌스러운 사랑 노래 박진영 씨 작사 작곡의 노래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 너튜브를 통해서 저도 봤어요. 이 노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노래 누구의 목소리가 어울릴까? 맞아요. 누구를 주인을 뽑을까? 찾는. 네네네네 맞아요. 그 일련의 내용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그때 이게 그 경쟁자분들 중에서 이제 금잔디 선배님도 계셨었고 네네. 그리고 펭수도 있었어요. 펭수? 되게 많았어요. KCM 선배님도 막 계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너무 떨렸죠. 진짜 그때 근데 촌스러운 사랑 노래라는 노래로 다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 불렀을 때는 저는 그냥 이걸 들었을 때 아 이게 심승우 선배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 또 느낌. 달달하면서도 뭔가 애절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불렀는데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박진영 PD님께서 나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의견도 맞았고 목소리도 맞고 맞았고 해서 잘 떨어졌군요. 네, 그래서 곡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네요. 진짜 아니, 너무 잘 어울리고 많은 분들이 참 달달하다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근데요 네. 저희요 이 3부에도요 요요미 씨 아주 달달한 목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 또 만나 뵐게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요요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요. 이 앞서서요. 저희가 그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밸런스 게임 질문을 받았어요. 그거. 그렇죠. 이거 아니면 저거 중에 선택하는 거. 좀 잘하는 빨리 편이에요? 빨리 해야 되는 그렇죠. 좀 빨리 할수록 좋지요. 아주 단호하게 탁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요거 가능하실까요? 충청도 사람이라. 충청도 쪽. 잘 해보겠습니다. 잘 선택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시작할게요. 양윤정님께서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면 패키지로 가느냐? 자유여행으로 가느냐? 자유여행.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후리합니까?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좀 왔다리 갔다리. 자, 488 하나님께서 라디오 DJ가 된다면 낮 시간이냐 저녁 시간이냐? 저녁 시간. 정말 의외로? 저는 저녁 시간 이게 밤에 제가 좀 별명 그래서 올빼미예요. 이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었는데 저녁형 인간 쪽이군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기도 하지만 뭔가 저녁 시간이 뭔가 이렇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잔잔하면서. 반해랑님께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냐 모든 고민에 지혜로운 답을 주는 토끼냐? 와, 이런 거 철학적이다. 이거? 나도 처음 들어보는 질문. 황금알을 낳는 거위. 모든 고민에 지혜로운 답을 주는 토끼냐? 나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금은 모아 스타일. 지혜는 제가 알아가면 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알아가는 지혜는 알아가고. 재밌다. 네네네. 금은 모아는 바로 땡겨받겠다. 진짜. 저도 약간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쪽인 것 같기도 해요. 모르겠네. 네네. 자, 김성경님은 다음 생에도 가수로 태어난다면 지금처럼 귀여운 목소리 아니면 섹시한 목소리? 근데 지금도 약간 섹시한데 저는. 섹시한 목소리였으면 좋겠다. 지금 충분히 섹시해요. 충분히 섹시하지. 큐티 섹시 요요미 아닙니까? 이러면 또 술 먹었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한잔하고 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근데 너무 복합적으로 목소리가 다 갖춰지셨다. 전 섹시한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모르겠네. 호흡이 많이 들어가줘야 되나? 약간 나도 잘 몰라. 호흡이 한 80이어야 되는 거.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건가? 머니용님께서는 요요미님 혹시 동생 있으신가요? 있죠. 아까 또 남동생이 있다고 했죠. 네네네. 집안일 완벽하게 하는데
짜증이 많은 동생. 근데 애교가 만점이에요. 근데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동생. 이거는 집안일 완벽하게 하는데 짜증이 많은 동생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정리정돈을 잘 못하거든요. 아, 못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성격 유형검사 MBTI라고 하죠. 네네. 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뭔가요? 제가 원래 앞자리는 안 바뀌더라고요. 이? 왜 E인데 네. ENFP여다가 최근에 했는데 ESFP로 바뀌었어요. ESFP. 어, ESFP. ESFP.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서. 이입니다. 이죠. 예, 예. 아, 그, 근데 세상이 아이로 좀 만들고 있어요. 아, 예, 아,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네, 또 이는 또 이를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투입니다. 외양형. 김용화님께서는 부모님 생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현금을 봉투에 넣어드린다. 아니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사드린다. 에, 봉투에 넣어드려야죠. 그래야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선물을 좀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뭔가 제가 뭔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뭔가 이 서프라이즈처럼 하고 싶어도 그 한번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나 그런 게 좀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봉투에 넣어드리는 걸로. 용돈 얼마까지 딱 또 이렇게 드렸어요? 아, 제가요? 네, 아니 아니. 뭐 밝히기 저거 하면 안 얘기하셔도 된다고요. 알았어. 알겠어요. 정재민 님께서 드립니다. 매콤 얼큰한 닭볶음탕이냐? 아니면 단짠단짠 고소한 간장찜닭 어떤 거 좋아하세요? 뭐. 저는 매콤 얼큰한 거. 오리지널로 가야죠. 오리지널이죠. 또 아까 또 증류수 좋아한다 그랬는데. 오리지널로 가야. 여기 닭볶음탕에다가 증류수? 이거 하나 이게 닭볶음탕 하나 있으면 이제 증류수는 맨날 이게 계속 이 알코올이 날아가잖아요. 네. 그 날아갈 것도 모를 정도로 몇 병 마시는 거예요. 두통이 잡히네. 닭볶음탕 하나 시키면 그냥 막 날아간다.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 정도로 안진뱅이 안주다. 홍장성님께서는 더 못 참는 것은 야 이거 체질 이 사상 체질도 체질이, 알아볼 네, 수 있어요. 체질인데요 이게? 자 극강의 더위냐, 극강의 추위냐. 극강의 더위를 싫어한다고요? 네. 몸에 열이 많은가요? 전 열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뭐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떤 체질이에요? 뭐였더라? 소양인이었나? 소양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쓸데없는 근데 이게 정말 오랜만에 듣는 네, 단어예요. 열이 많으시구나. 열이 진짜 그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제 겨울 때 있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난로 같다고. 엄청 따뜻하다고. 뭐 겨드랑이 이런 부분 진짜 따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손 추울 때 이러고 있으면은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런데 마사지 잘 해주는 게 좋대요. 맞아요. 림프관. 맞아요. 갑자기 림프관이 진짜 반전 매력이 참 많아요. 요요미 씨 예전보다도 더 대화하기가 더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 편해지고 좋은데 뭔가 이렇게 몇 번 또 이렇게 뵀다고 또 맞아요. 반전 매력이 있는 요요미 씨 저는요 이거 이 얘기를 알고 이 정보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요등을 이 귀여운 분이 굴삭기 자격증 있다고요? 뭐 지금 뭐 땅 파는 거 좋아해요? 아니. 삽질 같은 거 아니 이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굴삭기 운전면허 그러니까 굴삭기 거기 이제 하시는 이제 회원분들이나 이제 직원분들께서 네네. 제가 이제 너튜브 한참 이제 초반에 했을 때 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직원분들이 거의 한 50만 명 뭐 이렇게 되시고 막 이랬는데 근데 여기서 했구나. 이제 너튜브도 또 찍으시더라고요 콘텐츠를. 그래서 그때 이제 우연찮게 정말 기회가 돼서 했는데 그 이왕 온 김에 굴삭기 운전면허 따봐라. 따봐라 패키지로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고. 그게 이제 실기랑 필기 그런 거 이게 다 땄거든요. 근데 어떡해요 이제 그 땅 팔 일이 없는데. 또 그쵸 뭐 없어요. 나중에 집 지을 때나 직접 그러니까요. 뭐 땅도 파고 하면 되죠. 직접 지을 때는 그때 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반전 매력이 많아요. 근데 운전면허는 없네요. 아 그래요? 굴삭기 타고 다니면 되지 뭐. 좋습니다. 아유 정말 제가 바보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라이브로 바보 같은 사람이어 듣지요. 아,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이 노래가요. 정말 또 이게 기회가 돼서 또 이게 이제 가수 김범용 선생님께서 네, 아,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시죠. 해주신 곡이에요. 제가 또 커버송으로 또 그 순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바람 커버를 했는데 그걸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 전화를 해주셔서 네. 이제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이제 곡을 주셨어요. 그때 어울리는 곡이 있다. 그래서 그 곡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김범용 선배님이 작곡 작사하신 곡이죠. 바보 같은 사람. 자, 요거 라이브 이 요요미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자, 감상평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보 같은 사람 요 라이브 청해드릴게요. 반주 주세요. 오직 나만을 사랑한다 말을 했었죠. 믿었죠. 누구보다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었죠. 시간이 지나 여자는 없어요. 다시 돌아와요. 기회를 줄게요. 날 버리면 벌 받을 거예요. 바보 같은 곡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아유, 가사가요. 아주 잘 나가더니 연인을 내 팽겨친다는 이런 가사 내용이군요. 그렇죠? 지금 박흥서님께서는 가사가 너무 슬퍼요 해주셨고 2566님은요.
목소리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소리가 들리네요. 너무 멋져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4742님은 바보 같은 사람 너무 좋습니다. 요유미님을 향한 바보 같은 사람이 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 참 많은 이야기들 나눴어요. 참 야무지게. 그쵸? 정말 야무져세요. 네. 아이, 참 요유미 씨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더 이제 꾸준하게 또 활동할 거고요. 또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또 실망시키지 않게 꾸준한 그런 노래와 또 드라마 뭐 영화라든가 뭐 뮤지컬 더 다방면에서 좀 많이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뭐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보시고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50년, 100년까지. 예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축사까지. 저기요, 이 다음 노래 요거 마지막으로 듣고 축사.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마지막 노래가 뭐죠? 꿈길입니다. 꿈길이 나갈 거예요. 이 노래를 또 그 추가 선배님께서 이렇게 주신 곡인데 이 꿈길이 진짜 뭔가 우리 함께 꿈길만 걸어요. 뭔가 꽃길만 걸어요. 막 이런 의미의 정말 발랄하면서도 달달한 곡이에요. 그렇군요. 지금요 당 떨어질 이 시간 또 꿈길 요 노래 들으시면서 충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요미 씨의 꿈길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요미님. 고맙습니다. 꿈길 듣겠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